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 또는 시나몬으로 불리곤 합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계피 특유의 향과 맛은 오랫동안 접해온 만큼 익숙하지만 매력적입니다. 계피는 미국에서는 후추 다음으로 많이 쓰는 향신료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요리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친숙한 계피는 단지 향과 맛이 좋아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걸까요? 계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매력적인 맛과 향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계피는 혈압을 낮추고 당뇨병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원전 2000년부터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주 귀한 약재로 쓰였고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적혀있는 계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건강정보. 첫 번째, 당뇨병 개선. 당뇨는 약만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항상 식단 관리를 하면서 당뇨에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합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의 활성을 촉진하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계피를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당뇨병을 막아줍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계피가 혈당을 조절하고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당뇨병 센터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51명을 임의로 나눠 12주 동안 하루에 3번씩 500mg의 계피 캡슐과 어떠한 성분도 들어있지 않는 위약을 제공했습니다. 연구 결과 계피를 먹은 환자는 식사 후 포도당 수치가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대사 작용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위약을 먹은 환자의 혈당 수치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당뇨를 예방하려는 사람은 미리 계피를 먹는 것도 당뇨병 예방에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 계피를 꾸준히 먹으면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피의 폴리페놀과 다양한 화합물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높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낮추며 혈압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란 타브리즈대 연구팀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계피의 추출물을 섭취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동시에 훈련했을 때 계피를 섭취한 쥐의 심장 기능이 더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계피의 알데히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관절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계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열을 만들어 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손과 발이 시려운 수족냉증 환자와 아랫배에 냉기가 도는 사람들에게 계피는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리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계피는 주로 여성에게 효과가 좋은 식품으로 알려졌지만 남성 건강을 위해서도 추천합니다. 계피에는 남성의 부신 기능을 활성화하여 남성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노화 방지. 늙고 싶지 않은 것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활성산소는 신체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의 하나로 유해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동맥경화와 당뇨병 등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여러 가지 성분이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계피에는 이런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종류가 무려 41개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26가지 향신료의 항산화 작용을 비교한 연구에서 계피는 마늘과 오레가노 같은 슈퍼푸드들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계피는 자연식품의 방부제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의 작용에 대항하여 산화로 인한 손상을 막고 수많은 질병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 증진. 동의보감에서는 계피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에 몹시 열을 많이 나게 하므로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간과 폐의 길을 고르게 합니다. 온몸에 약기운을 골고루 잘 퍼지게 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피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약한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는 계피차나 계피 우린 물을 마시면 좋습니다. 또한 계피는 HIV 바이러스를 물리칩니다. HIV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인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에이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카시아 품종에서 추출한 계피는 인간의 가장 흔한 HIV 바이러스인 HIV-1에 대항하는 것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HIV에 감염된 세포를 관찰한 실험실 연구는 계피가 연구된 69개 약용식물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섯 번째, 세균 감염 예방. 계피의 주요 활성 성분 중 하나인 신아말데이드는 다양한 종류의 감염과 싸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계피 오일은 곰팡이에 의한 호흡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해주고 또한 리스테리아와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특정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시켜줍니다. 이러한 계피의 향균 효과는 충치를 예방하고 입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만 예방.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다이어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계피는 그 중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계피는 탄수화물 소화 흡수를 늦춰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성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체온을 올려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체중감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계피는 지방 연소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잡아주는 항염증 작용도 매우 뛰어납니다. 아쉽게도 계피만으로 살을 뺄 수는 없지만 계피는 분명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계피를 드시면서 식단 관리를 하시고 운동을 병행하시면 분명히 체중을 감량하실 수 있습니다. 계피의 부작용 및 주의사항. 계피에는 보고된 특별한 부작용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피에서 향을 내는 성분인 쿠마린의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과다 복용할 경우 입과 입술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체질에 따라서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고 맥박이 빨라지거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 활성을 촉진하기에 혈당액을 먹는 사람은 너무 많은 양의 계피를 먹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 임산부와 모유를 수유 중인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피를 먹는 방법. 계피를 먹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선 계피는 하루에 2에서 4g 정도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계피는 꿀이랑 궁합이 좋기 때문에 꿀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음료 등을 먹을 때는 계피 가루를 1에서 2티스푼 정도 함께 타서 먹으면 됩니다. 요플레나 우유, 요구르트 등을 먹을 때 조금 넣어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빵을 베이킹할 때도 계피 가루를 넣어서 먹으면 매력적인 향의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육류나 생선 등을 요리할 때 후추처럼 뿌려 먹는 것도 계피를 먹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피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먹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계피를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한 양을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돈이 되는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